얘들아, 고등학생이 되니까 어떤 점이 좋아? 더 중요한 거는 친구들이 너무 멋있다. 아, 나 진짜 나 친구. 아, 말이 뭐예요? 말이 뭐예요? 욕심이 있다. 친구 중에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좀 더 심화 학습하고 관심사가 또 비슷하면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그치 그치. 고등학생이라 좋은 점 진짜 많은 것 같아. 맞아. 근데 고등학생 되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 뭔데? 모든 고등학생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거든. 그게 뭔데? 안녕하세요, 마이리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방학 때도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주는 방학 숙제도 있고, 학원에서 주는 과제도 있고, 또 제가 스스로 공부해야겠다고 정한 계획들도 있어가지고 정말 쉴 수가 없네요. 중학교 때 아,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직접 고등학생이 되니까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영상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정말 텐션 높고 놀이 때 잘 노는 친구들이지만 공부 진짜 잘하거든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또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저도 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고등학교 오니까 공부가 정말 어려워지네요. 최근에 제 SNS에 고등학생 되니까 뭐가 좋아? 라고 스토리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제 같은 학교 친구들이 의견을 많이 달아줬어요. 힘든 시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서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하나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와서 저와 친구가 되어서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확실히 고등학교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시기 같아요. 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마이린 TV 시청자분들에게도 고등학생 되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입시란 한 해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게 낭만이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와서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긴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버틸 수 있고 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얘들아, 고등학생이 되니까 어떤 점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외국 와서 막 영어랑 중국어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약간 내 외국어 실력이 향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맞아 나도. 근데 그것도 있는데 나 더 중요한 거는 친구들이 너무 멋있다. 아, 나 진짜. 나한테 친구? 아, 말이 뭐예요? 친구 욕심이 있다. 친구 욕심이 있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좀 더 심화 학습하고 관심사가 또 비슷하면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그치 그치. 고등학교니까 좋은 점 진짜 많은 것 같아. 맞아. 근데 고등학생 되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 뭔데? 모든 고등학생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거든? 그게 뭔데? 얘들아, 너네 혹시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라고 알아? 야, 당연히 알지. 오. 그게 그거야. 그 대학생, 대학원생 분들이 그 삼성전자 제품 살 때 할인받는 스토어? 어, 맞아. 맞아. 우리 오빠도 저번에 태민피씨 하나 샀거든? 거기서 할인받아 샀던 거 엄청 좋더라고. 어, 맞아. 근데 얘들아, 원래는 대학생이랑 대학원생만 할인을 받을 수 있었거든? 근데 8월부터는 우리 같은 고등학생도 할인을 받을 수 있대. 오, 진짜? 대박이지. 대박이지. 이제 우리도 그 스토어에서 뭐 워치, 핸드폰, 뭐 태블릿, 노트북 같은 거를 다 할인받을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있어. 뭐죠? 뭐죠? 빨리 말하세요. 뭐죠? 예, 지금 다양한 뭐죠?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네, 뭐죠? 우리가 가입만 해도 주요 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 야! 나 필요하잖아. 바로 발표하겠는데? 이나,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 가입만 하면 CU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갤캠스를 소개하면 통합 데이터 이용권도 준다고? 와, 회원 가입할 만하네. 그리고 이번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크릿이랑 콜라보로 해서 갤캠스에서만 한정으로 지플리3 크릿이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대.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는 할인 쿠폰도 준대. 빨리 열어볼까? 어, 빨강빨강하니 너무 예쁘다, 이나. 그러니까 박스부터 예뻐. 개봉! 이야, 궁금. 오, 대박! 막 캐시 로고 봐. 오, 귀엽다. 너무 예쁘다. 이게 핸드폰이고, 이거는 팔레트 세트고, 이거는 포켓이네. 그럼 우리 뭐부터 열어볼까? 엄마, 지플립부터 열어봐야지. 아, 메인이지, 메인. 어머, 포장도 너무 귀엽네. 여기 체크무늬도 예쁘다. 빨간 체크. 어, 그리고 이 체리가 아주 반짝반짝해 보이죠? 어, 너무 고급진데? 그럼 전화기 꺼내볼까? 지플립 3. 열어보겠습니다. 와, 뒷면이 흰색이네. 확실히 키르시 컬렉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여기다 이제 팔레트 세트를 딱 장착하면 완벽한 키르시가 되는 거지. 우리 빨리 껴보자. 짜자잔. 여기 보면 케이스 투명 들어있고요. 어?
빨강빨강한 귀여운 게 많이 들어있어. 이것도 예쁘다. 잔잔한 디자인 되게 예쁘다. 그치 리나. 이거 이렇게 끼는 거거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그래서 전화기 딱 접으면 이쪽 키르시, 이쪽 키르시 있고요. 이렇게 핸드 스트랩까지. 와 이거 되게 편하다 이거. 편하지? 이것도 좋고 이것도 끼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 거울 모양으로. 이거는 진짜 반짝반짝하네. 거울이야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체리가 잔잔하게 이렇게 있고 여기는 큰 체리가 있고 본인 취향에 따라서 낄 수 있는 거지. 아 되게 마음에 든다. 펼쳐도 되게 예쁘다. 그래 전화 받을 때도 예뻐 보이겠다. 여기가 친구들한테 보이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이렇게 접어도 이렇게 로고가 앞뒤로 이렇게 양면으로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날 카페 같은 데 가서 테이블을 이렇게 딱 얹어놔봐. 엄청 특별해 보이잖아. 그리고 이 핸드 스트랩 엄마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아들 핸드폰 떨어뜨릴 일 없겠네. 맞아 어?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전화 받을 때도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 오 좋네. 어? 걸고. 미끄러져서 떨어질 일이 없네. 어 너 완전 잘 떨어뜨리구만. 소중하잖아 또 오픈이. 그치 야, 소중하지. 어, 이 스트랩 너무 마음에 드네. 근데 엄마는 이 고리도 괜찮은 것 같아. 어 맞아 나도 고리도 되게 편할 것 같아. 리나 이거 봐 예쁘지? 이거만 바꿔도 새 폰이 된 것 같아. 진짜 이거는 가방에 달아도 예쁘겠다. 자 그리고 키리시 에디션의 마지막 바로 가방. 손이 먼저 움직이네. 나 아직 디자인 본 적이 없거든? 이구나. 오 이게 막 키리시 가방이구나. 가운데 이렇게 키리시 글자 딱 있네. 전체가 올블랙이어가지고 굉장히 중성적인 느낌 있다. 남녀 모두 잘 어울리겠는데? 학교 레고가 될 것 같아. 앞에 이렇게 망사 주머니도 있고 안에 주머니도 또 있고 주머니가 왔네. 학교 갈 때 여긴 책 넣고 여기엔 태블릿 넣고 이런 식으로 돈이 잘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에도 물병을 넣을 수 있고. 우리 린이 물병 주머니 좋아하는데. 이렇게 키링으로 포인트. 그렇지. 되게 잘 어울린다. 어 키르시 에디션 다 예쁘네. 폰도 팔레트도 가방도 마음 쏙 드는데. 그렇지. 특히 가방은 디자인 너무 깔끔해서 나도 매도 되겠는데. 그래서 신학기 매고 가도 되겠다. 그래도 이렇게 팔레트 끼고 다니면은 떨어뜨릴 일이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추가적으로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보장 혜택도 2년이나 준대. 폴더블폰은 특히나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수리비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는데 안심하고 쓸 수 있겠다. 엄마 그리고 구매 후기를 남기면은 배달의 민족 상품권도 5만원이나 준대. 어머 그거 내가 받고 싶다. 우리 빨리 회원가입 해보자. 교육 할인부터 커뮤니티까지 학생들이 사는 곳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뭐 한번 구경해볼까? 지금 가입하고 다양한 혜택과 즐거움 누려보세요. 뭐 할인도 해주고 이벤트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네. 커뮤니티 여기 학생 많겠다. 이제 고등학생으로 가보자. 그러면 고등학생이라면 휴대폰 학생증 인증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대.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입장하기를 누르고 삼성 계정 로그인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끝이네. 와 간단하네. 회원가입 해볼까? 입장하기 고등학생 회원가입으로 인증 요청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고등학생 2월 혜택을 주니까 고등학생을 인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해줘야 되고 닉네임 마이린? 그치 자 이제 가입하겠습니다. 가입! 됐다. 오 여기가 바로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구나. 그렇네. 오 고등학생도 갤캠스 회원. 와 사고 싶은 거 진짜 많다. 오 리나 할인가로 어. 나와 그리고 갤럭시 자급제 오, 탭. 탭 가지고 싶은데. 오 북도 있고. 북 프로도 괜찮지. 오 이런 것들이 파는구나. 진짜 다양한 거 판다. 와. 리니는 이 캠퍼스 스토어에서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요즘에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 자료 같은 거 디지털로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뭐 태블릿이나 아 여기 있는 갤럭시 북 프로 360 같은 거를 사서 거기에 메모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그걸로 파일 정리도 하고 싶고 요즘 이렇게 학교 친구들이 많이 쓰더라고. 우리 리니가 아주 꿈이 많구나. 그치? 엄마는 대학생들만 그런 거 많이 쓰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도 많이 쓰는구나. 그치. 아 맞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고등학생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지. 맞지. 마이린 TV 시청자분들을 위한 혜택인데 8월 31일까지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 가입할 때 추천이 코드에다가 마이린 TV를 입력하면 네이버페이 3,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어머 와. 삼성 제품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와서 공부할 게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삼성전자에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아 고등학생이라서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싶네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정보 유용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회원 가입할 때 마이린TV 추천인 코드 꼭 입력하시고 네이버 페이 포인트 3000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게이캠스 관련 추가 정보는 더보기란에 참조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